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패스트 펑키 스타일 시그니처 기타라는 주제 아래 레전드 기타리스트와 아이콘이 된 신성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 모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 작곡가 및 제작자로서 전 세계 총 5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나일 로저스의 시그니처 히트메이커 스트라토캐스터 모델과 뛰어난 펑크 연주와 독창적인 음악으로 현재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코리옹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기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코리옹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나일 로저스 히트메이커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각 연주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한번 소리 들어보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적당히 잡고. 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코리 총 전설의 기타죠. 나일 로저스. 아우, 대단하신 형님의. 이게 재밌는 게 이 형님이 확실히 옛날 분이어서 그런지 픽업 출력도 약간 좀 저출력이에요. 그죠. 약간 레벨을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이 나일 형님은 그 과도하게 컴프 걸어서 올린 소리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코리옹 시그네처의 사운드를 딱 들었을 때 이 코리옹이 기타가
선배님, 이제는 제가 좀 해먹겠습니다. 제가 좀 칩니다. 이렇게 팍 튀고 나가는 느낌이었다면 나일 로저스의 시그니처를 듣는 순간에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제가 물론 누구의 시그니처다 알고 눈으로 보고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크겠죠. 크겠지만 약간 좀 더 이 나일 로저스의 히트메이커 스트라토캐스터가 좀 더 연륜이 있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호리 형은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연주 스타일처럼 개성 강하고 통통 튀는 듯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쨌든 최근에 나온 앨범이라든가 뭐 코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영상이라든가 라이브 투어 이게 많죠. 근데 이제 나일 로저스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녹음된 거 말고 그나마 최근에서 가장 히트를 친 앨범 들어오신 뭐 갤럭키라던가 이제 다프트 펑크랑 협업 지금은 훨씬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이 타이틀곡 언포기븐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나일 로저스가 피처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어쨌든 다프트 펑크든 아까 뭐라 했죠? 르세라핌. 르세라핌 앨범을 좀 참고해 보세요. 그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코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사용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컴프를 강력하게 걸어요. 그래서 이 커팅되는 소리라던가 이 때렸을 때 나오는 어택감을 굉장히 이제 그 아, 나 기타에 컴프 이 빨 걸었어. 빠바바바바 이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또 극단적인 좀 리듬 기타의 어떤 맛을 더 살리려는 그의 어쨌든 톤 메이킹 방법이라면 나일 로저스 그 연주를 좀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좀 소프트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타가 약간 출력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코리온 같은 경우는 이야 하고 이제 앞으로 빵 치고 나오는 맛이 있으면 나일 로저스는 아유 과해. 자연스럽게 이 약간 여백의 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타가 자꾸 앰프에 모든 소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좀 약간 이 풍경도 보이고 약간 이 컨셉으로 잡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일 로저스 형님의 연주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코리오형처럼 있잖아요. 무슨 재단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치진 않아요. 어떨 때는 약간 공피킹이 엇나가는 부분도 있고 어택이 살짝씩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훨씬 더 인간미 있게 맞아요. 그루브를 내시는 연주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쨌든 대표적으로 기타가 잘 드러나는 음악에서 갤럭키 들어보시면 이게 코리형은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아지만 즉각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친다면 그 나일 로저스 형님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흐름을 좀 맞아요,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하는 밀당을 것처럼. 엄청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르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펑크라는 장르 안에서 이 두 기타는 정말 손색 없는 기타다. 손색 없는 기타고 두 기타다. 이제 두 기타 모두 다 시그니처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디스코 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기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면서도 재밌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나일 로저스 형님의 모델이 좀 더 멋있어 보이긴 해요. 이 뭔가 이 디스코와 우리 세대를 속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멋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임팩트가 떨어지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점잖은 느낌이고 오히려 이게 딱 그 막 나팔바지 입고 점차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둘 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코리왕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냥 펑크 머신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좀 사실 다재다능한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날로저스 형님 기타는 진짜로 야 그죠 이거인 것 같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뭐 직접 와서 연주도 해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희 이제 직원이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 그래요? 90년대생. 아, 그러니까. 아, 네네네. 네, 90년 중반 출생인 것 같아요. 어,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한테 에릭 클랩튼이랑 존 메이어. 아. 어, 누가 위야? 누가 위인가요? 물어봤더니 존 메이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랑 세대가 다릅니다. 저희는 나일 로저스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영보이들한테 물어보면 코리 형이 최고다. 코리 형이 최고다라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레전드와 아이콘의 대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